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인 남성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되어 거리에서 방황하는 위기의 10대 소녀들. 학교도 사회도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런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아픔을 다독여주는 엄마가 있습니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의 김선옥 목사.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상처 입은 아이들. 차갑게 굳어버린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품어주는 가출 소녀들의 친정엄마 김선옥 목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여근입니다. 네, 아니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즐겨보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자로서 앉게 되니까 네. 굉장히 기분도 좋고 네. 그것보다 일단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예분 씨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리고 정말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그 은혜의 고백을 나누어 주실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어떤 분인가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그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네. 일명 집 나온 딸들의 친정 엄마이십니다. 친정 엄마, 네. 야 친정 엄마. 네. 아 이분은요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의 김선옥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친정 엄마 그러니까는 저는. 너무 갑자기 그냥 확 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굉장히 인상이 푸근하시고 따뜻하시거든요.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 쉼터는 그 IMF 그 직후에 그 98년도에 그 가리브 오거리에 네. 친구들이 집 나온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쉼터를 저희들이 감리교 여성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뭐 사모님들이 그 개인적으로 막 그 주머니를 털어서 자발적으로 감리 여성들이 만든 아주 귀한 쉼터입니다. 쉼터, 예, 청소년들을 예, 위한. 예. 네. 그러면은 거기선 주로 이제 어떤 사역을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일단 집을 나오게 되면 일단 거리에서 굉장히 무섭고 또 배고프고 춥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위에 떨고 배고프다 온 친구들에게 일단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에서 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표현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왔으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다쳐 있고 몸도 많이 예, 아픈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리 치유에 저희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한 저희 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대안학교, 늘 푸른 자립 학교와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또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친구들이 어떤 신앙기구로 해서 새날교회도 함께 운영하고 그렇군요.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1년이면 네. 거쳐가는 아이들이 많겠네요. 숫자가. 네. 네. 얼마나 쉼터만 돼요? 해도 한 4, 50명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한 50명, 인턴십이 한 150명 정도 네. 이렇게 거쳐가고 네. 있습니다. 예. 조금 목사님 저희가 이제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네, 네. 그 우리 거리에서 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술도 담배도 네. 또 이렇게 성적으로도 아이들이 맞아요.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면 네.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네, 네. 교회도 그렇고 어른들이 야 너 술 네. 먹으면 그렇죠. 안 된다. 네, 특히 네. 10대 우리 소녀들에게 뭐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목사님도 그런 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 어떻게 하세요? 고민 안 하고 그냥 피라고 그러면 진짜요? 왜냐하면 이미 집을 나와서 애들이 장기적으로 가출을 했다는 건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이미 쉼터에 오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성매매를 했든 네. 그거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들이 그것을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주면 아이들은 그때 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지 술은 이제 막아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그게 이제 폭력으로 다시 뭐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금지하고 있지만 담배는 자기 몸 나빠지는 거니까 하되 저희가 대신 안 피우면 한 달 동안 안 피우면 자유이용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두 장 진짜요? 그러니까 당근을 통해서 친구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어떤 못하게 안 돼.
이렇게 금지보다는 통제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야,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아이들한테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거라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은 있을 글쎄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바깥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 비밀로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친구들이 어떤 그 어른이라는 이유로, 그다음에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꼰대 노릇하면 이미 아이들이 마음을 닫기 때문에 못 피우게 하면, 그것 때문에 못 피우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안 피우는 거 아니거든요. 꽁초를 주워 피면 몸이 나빠지고 몰래 피면 서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어떤 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서로 속이는 관계에서 어떻게 저희가 진정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냥 오픈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나쁘면 안 피우고, 그다음에 숨을 헐떡거리고, 저희 좀 언덕에 있거든요. 숨을 헐떡거리니 조금 줄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좋게 저희들이 좀 끊는 방향으로. 그것도 다 정말 지혜로운 어떤 교육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동기부여를 가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자. 그런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해 이렇게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 네.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이 1년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쉼터에 들어왔지만 다시 그 거리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도 없고 굉장히 무섭지만 나름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재밌게 노느라고 신나기도 하고 거기가 그 369라 그래 3개월에 한 번씩 가고 싶어요. 잘 살다가도 왠지 거기가 날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찬바람만 불면 나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봄바람이 불면 나가는 거기 3개월 다니거든요. 369. 네,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보거나 어떤 시험을 앞두고 또 겁나서 도망가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데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우리 원칙이 있어요. 들어오는 애 안 맞고 나가는 애 안 말린다. 그 제목하고 똑같은데 이거.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또 잡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잡기를 원하니까 나갈 때 명함을 줘요. 아 네. 그래 너 나가고 싶은가 이해해. 충분히 이해하니까 만약 나갔다가 또 힘들거나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돼. 그래서 저희가 명함을 하나 주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캠프를 좋아하는 친구는 캠프 날짜를 다 적어줘. 여름 캠프는 몇 월 며칠에 하고 그때 와도 돼. 이렇게. 그때 와도 돼. 뭐 이렇게 해주면은. 그 친구들이 오고 싶을 때 전화해서 가도 돼요. 그래, 아이 괜찮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언제든지 애들을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집을 나가면 고생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리를 방황하고 이랬을 때는 각각의 사연들이 있기는 할 것 같거든요. 보통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이제 보통 가출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출이라기보다는 탈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 내에서 부모님으로 주로 새아빠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촌 아니면 오빠 이런 분들의 어떤 가정 폭력 아니면은 뭐 새아버지나 또 새아버지가 데리고 오는 뭐 오빠의 아니면 이웃집에 사람들에 의한 어떤 성폭력 아니면 방임 뭐 이런 이유로 애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어떤 용감한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온 걸 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왜 나왔을까? 나와서 어떻게 힘들었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를 국가가 아니면 사회가 좀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부분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나거나 그런 분들을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사실은 가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원인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어려움 때문에 가출을 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2차, 3차로 아이들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성매매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10대 청소년들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기도 참 저희들이 힘든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시스템이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정으로 가정 밖으로 내몰잖아요. 방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거리로 나와서 당장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먹을 게가 잘 곳이 없으니까 보통 PC방을 가거나 뭐 가서 저 집 나왔어요만 치면 한 1, 2분에선 20명, 그다음에 한 10분 지나면 2, 300명의 남자들이 너 거기 어디 있니? 내 밥 사줄게. 응? 술 사줄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이래요. 그럼 애들이 배고프고 잠잘 데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성매매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친구들은 잘 모르고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성매매했다고 사실 인식을 잘 못해요. 내가 그냥 남자한테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잠자리 제공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어떤 그 아이들은 그냥 삼촌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성매매에 늘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진짜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 정말 원치 않은 그런 임신이라는 걸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상담과 그런 교육이 있으신가요? 저 이제 그 1년에 한 서너 명 정도 저희 쉼터에도 임신한 친구들이 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미혼모에 대한 굉장히 그 시선이 안 좋았기 편견이 때는 있었죠. 이제 네, 애들이 막 들어오자마자 이거 낙태시켜달라고 막 쫄랐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시선이 그렇지 않으니까 낳고 본인들이 키우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미혼모 시설에 이제 그 항상 케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한 7, 8개월까지는 저희 쉼터에 데리고 있다가 잘 이제 케어하고 있다가 이제 8개월쯤 되면 이제 미혼모 시설로 저희 연계해서 보내서 거기서 아기를 잘 낳고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나오면 다시 쉼터와 저희 쉼터에 와서 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이미 내 배 안에 태아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이 모성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를 불문하고 네네. 그래서 그 아이를 만약 낙태를 시켰을 때는 너무나 친구들이 힘들어요. 사실 그 자기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최근에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낙태를 하고 다시 보냈는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애가 밝았어요. 약간 센 척하고 막 이러던 친구가 네네. 집에 한 일주일 갔다 오더니 완전히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방에 그냥 방콕하고 나오지도 않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이거 약간 시체처럼 왔다 갔다 거실을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회가 이 어린 아이들이 아이 낳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관용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아이들 즐겁게 뭐 입양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잘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그렇게 동료 아이들 가운데 친구들이 만약에 임신을 하면 친구 애들이 만약에 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할까?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져요. 아이들이 아이가 이 배 안에 있으면 담배도 같이 여기에 얘한테 연기가면 안 된다고 조심. 태아한테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애기가 다 들으니까 욕하면 애들이 보통 이 입만 열면 반이 욕인데 욕하면 안 된다고 제가 다 듣는다고 그러고 엄청 배려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뒀다가 그 친구부터 먼저 준다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고 그냥 아이들이 정말 착해. 착한 아이들인데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신 것만큼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힘 약하고 어려워서 그렇게 살다가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순수하고 예뻐요. 저는 좀 그래요. 그 많은 아이들을 이제 1년에 한 천오, 뭐 10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면 그 아이들을 사실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또 그렇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병원도 가야 하고 그런 일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친정 엄마처럼.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시죠. 그런데 어떤 그 일들이 제일 목사님에게 애로사항일까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들고 목사님을 고통스럽게 할까? 그 주로 이제 한부모 가족 특히 아버지가 혼자일 경우에 이제 그 엄마가 집 나가고 가정 폭력 때문에 나가고 이제 아빠가 혼자 키우다가 어쩌지를 못해 갖고 이제 아이가 집을 나왔을 때. 그 이제 아이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뭐 그 아버지를 피해서 늘 학교를 가거나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네. 저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같이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얘가 거기서 얘가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싫고 무서워서 나왔지만 사실 그리웠고. 네. 그리고 언젠간 화해를 해야 될 거라고 자기가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데려갔으니까 하나님 막 원망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어떡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할 때 제가 뭐라고 참 거기다 대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까? 사실 뭐 한 중학생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15살짜리 아이가. 네. 진짜 그 아이들의 그 각각 사연이 있겠지만은 정말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일 건데 그쵸. 각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아이들의 또 기억에 남는 사연들이 있으신가요? 아, 네, 물론 이제 이 친구 아까 말씀드린 친구도 이 친구는 뭐 그래도 나중에 고모를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기억에 남는 친구고 또 이제 저희 집에 15살, 그 친구 15살에 왔는데 껌 쫙쫙 씹으면서 저 일주일만 딱 갈 거예요. 껌 씹는 건 정말 그분들의 전공이죠. 네. 좀 까칠했어요. 친구가. 소리도 좀 내면서. 네, 네. 뭐 잘 안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네. 그래서 알았어 일주일 있다 가.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알았지? 그렇게 이렇게 까칠했던 친구였는데 참 똘똘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똘똘한 친구라서 아, 이 친구를 좀 우리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 왔으니까 똘똘하니까 바로 검정고시 붙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대검을 이제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성매매 친구들 하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그 사이버 상의 하는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막는 수단이 거의 우리나라에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사이버 수사대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이 일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똘똘한 친구 한 네 명 정도를 저희 길러서 그 사이버 또래 상담실, 사또라고 일명, 사또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말하자면 또래 상담원으로 저희가 성장을 시켜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이 친구가. 근데 그때 너무너무 상담을 잘해서 많은 친구들을, 동생들을 이제 구조해냈어요. 사또래에서? 네. 구조해내고 그것이 인정돼서 지금 성인 그 상담소에서 이 친구가 그 특히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서 지금 전문 상담원으로 잘 일하고 있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네네. 기쁜 일이 아니셨겠어요? 그때 그 또래 사또 이제 저희가 하면서 바로 이제 사이버 대학에 저희가 사회복지학과로 저희가 이제 입학을 시키고 저희가 첫 때 등록금을 저희가 내주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교보에서 하는 그 저희가 그 연결해가지고 장학금밖에 해서 지금 졸업하고 졸업을 의연하게 지금 상담원으로 지금 저희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지 엄마하고 같은 수준이죠. 아, 예. 저보다 더 똑똑한 척합니다 지금. 네. 야, 진짜 친정 엄마의 그 역할이 정말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잘 케어해 주시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왜 그 보통 내리 사랑이라고요.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서 세월이 벌써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성인이 되고 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낳은 아이예요라고 보여줄 때 진짜 저는 굉장히 목사님에게도 뭉클하고 눈물 나는 사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예들이 종종 있죠. 있죠. 네. 그 첫 해에 머리 이렇게 딱 스포츠 여자아이인데 머리 스포츠 머리하고 딱 나타났어요. 19살짜리 언니가. 근데 이 친구는 그 평택이나 저쪽 경기도 그 아래쪽에서 그 티켓다방 옛날에 유명했죠. 거기에서 일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친구는 엄마가 이제 혼자 되시니까 입 하나 덜려고 친구 집에 그 자취방에 갔다 거기에 그 친구 남자친구한테 성폭력을 당해서 얘가 이제 그냥 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성매매 유입됐던 친구인데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용사 자격증 따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자기보다 10살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는 부탁을 안 하고 주례 부탁을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주례해달라 저희가 이제 온 저희 신터 식구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예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편은 지금 아예 자기 가게를 가지고 하고 있고 자기는 그 방판이라고 그러죠 그게 화장품 그거 자기 차 딱 그 SUV 딱 차 끌고 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저희가 15주년 때
이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토크 콘서트로 15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때 네. 자기가 그때 원래 초대 손님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나와갖고 자기에게 새날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허. 자기가 너무 행복한 가정 아들 둘 낳고 잘 이렇게 있었던 건 바로 새날 덕분이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고백하고 갔어요. 그때 거기에 모였던 모든 관객들과 우리 모두가 막 다 같이 울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진짜 네. 너무 행복하셨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곳에서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도 또 전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 새날에서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처음에 침터를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 예배 괜찮겠어? 그러면 다 거의 다 괜찮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때 그 여름 성리학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없고 그다음에 성탄절이라서 빵 하나 안 얻어본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정실하면 그냥 너 주일날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뭐 절회를 가든 아니면 성당을 가든 괜찮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오픈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거기에 어른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오셔서 주일날은 또 그분들이 우리 친구들 돌봐주시면서 주일날 아이들에 맞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을 좀 갖는 아이들도 네네네. 종종 나오나요? 신앙적인 고백들도 뭐 1년에 한 서너 명 정도 세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식을 한두 명만 키워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아, 사실 목사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1,500명의 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온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하려면은 어쩌면은 목사님도 사람인데 좀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포기는 안 하는데 힘이 들면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든 친구가 전화가 왔든지 만나자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내적인 에너지가 있는지를 좀 제가 알아차리고 나서 힘이 있다 그러면 받아줘. 그렇지 않을 땐 다음에 전화하도록 하고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하지 않았을 때 만나면 더 상처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내가 힘든데 네. 뭐 만나면 뭐 좋은 소리 안 나갈 네. 거고 그렇죠. 짜증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받아주는 그 상담자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좀 그렇게 해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또 그러네요. 네네. 내가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 자기를 네네. 점검하고 네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네네. 상담자에게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네. 늘 이제 어떤 나의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먼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뭐 사랑이 풍성한 내 마음에 그릇이 만드는 것이 어쩌면 가장 더 그 아이들 돕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모든 분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네.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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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아이들을 여러 가지 상담적인 방법으로 케어하고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그 바탕에는 네.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그 목사로서의 네. 그런 본질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길래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네, 이런 네. 일을 하실까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우선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감리교회 네. 전도사님이라서 모태시장인데 저희가 제 7살 때 어머니가 목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약사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저희 아버님 고향이 아주 그냥 그 읍에서부터 토끼길로 한 20리를 걸어가야 되는 막 네. 그런 기대여서 거기 아버지 고향에 그 아버지가 남기신 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요한 에슬리처럼 의료 선교도 하고 정말 그 어르신들 그 정말 상담 역할도 하시면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좀 많이 보고 자라지 않았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가
그냥 그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유별나신 거예요. 저는 맨날 옷 기어 입히고 목회가 어려우니까 새 옷도 못 사주고 뭐 사례비도 적으니까. 근데 선물 들어온 새 옷은 꼭 모아놨다가 교인들 무슨 생신이라든지 이런 갖다 주고 소화 저분은 자기 딸은 맨날 이렇게 또 이게 별로 저기 뭐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친딸 맞는가 뭐 친딸 맞나 진짜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아 저렇게 나는 엄마 안 할 거야 나는 좀 우리 딸한테 저렇게 외롭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네. 생각하고 자랐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어쩌면 제 삶이 엄마랑 많이 어머니랑 그 삶을 따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친딸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많은 딸들을 또 케어하시다 보면은 솔직히 그 딸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7살부터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8살까지는 거의 11년을 제가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아, 상황은 바뀌지 않아. 우리 어머니 여전히 전도사님 하고 계시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저희 어머니가 멋있어졌어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좀 철이 들 나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안 변했는데 내 눈이 바뀌었어요. 내 눈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와 종갓집 맏며느리에 자식이 둘이나 있고 이런 분이 그때 그것도 그 사회적 환경에 어떤 그런 편견이 있는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기 자식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목회기를 갖다는 그 엄마가 갑자기 신여성, 멋있는 여성으로 제가 확 다가왔는데 그래서 제가 미워했던 엄마한테 되게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는 순간 어머니 그 목회하시는데 주말에 찾아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그동안 사실 미워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아셨겠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입으로 미안한다고 하는 거는 네.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 그때 당시에 그 결혼한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감리교 지금은 목사 안수를 다 주지만 네. 그때는 안 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켠에 한이 있으셨어. 내가 목사가 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꼭 목사가 돼서 당신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여성교회 회장님 저한테 절 데리고 가셔서 우리 딸이 이제 감신을 올 거니까 이 딸을 잘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 어머니는 그냥 그때 당시에 어른들을 저한테 몇 분을 인사해 시켜드렸는데 신기하게 제가 목회하는 여정 속에 그분들이 항상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잘 컸잖아요. 어찌돼서 아 우리 딸도 이렇게 잘 크겠지. 그리고 저도 다시는 우리 딸한테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우리 딸도 그럴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여전히 우리 딸도 10년은 여전히 저 때문에 방황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좀 미안한 거 있고 지금까지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저희 딸이에요. 아, 진짜요? 사실 그 어머니의 어떤 따뜻한 그 마음 그리고 기도하시니까 충분히 알 수는 있겠죠. 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외로운 거래요. 외로운 거. 또 저는 오빠가 있었지만 이 친구는 이제 하나 외동딸이라 아, 그랬군요. 저 무남동녀예요. 너무 외로워요. 안 좋아요. 딸을 무서워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딸이더라고요. 아니 한때는 이제 정말 원망했고 그리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엄마를 원망했었지만 어느 날 그 엄마가 제일 멋있어 보이면서 엄마의 뒤를 따라가는 이제 목사님. 사실 이제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편적 목회, 교회 평범한 목회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목사님은 굳이 표현하자면 좀 특별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되셨을까?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신학대학을 오면 남학생들이 많이 방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학년 입학하자마자 첫 번째 고난 주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그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금식을 한 점심 금식을 하고 이제 채플에서 예배를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당시에 박대인 교수님이라고 미국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채플 시간에 딱 그 설교대에 올라오셨는데 청바지에 청자켓을 딱 입고 단에 올라오셔서 그때 본문이 빌립보서 2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는 그 케노시스 예수님이 비움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정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바로 이런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고 청계천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사당동에 가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 너희들도 지금 이제 나가서 목회를 할 때 오늘의 갈릴리가 어딘지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때 설교의 요지예요. 네. 그때 제가 확 와닿았어요. 그때가 신학특 1학년 때. 1학년 네. 첫 번째 3월달 지금 딱 요 시즌이지. 네, 네.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합정에 있는 한강교회라고 저희 학장님이 저희를 이제 우리 어머니 가난하니까 등록금 이제 받으면서 학교 다니라 거기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딱 부활절 칸타타고 딱 마치고 사당동에 있는 그 희망교회라고 하는 그때도 이제 민주교회라고 하는 그 빈민 목회를 하는 교회에 신학생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때 이제 돈 한 푼 안 받고 거기를 간 거죠. 우리 학장님이 얼마나 제가 안타까우셨겠어요. 제 등록금 어떻게 하려고 저길 가나.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 말하자면 그 오늘이 그때 갈릴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목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훈련을 그때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저는 그냥 향기를 쭉 이렇게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에서 그 박대인 교수님을 잊지 못하고 예. 아, 이렇게 이 좋은 예쁜 딸들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러니까 진짜 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네. 그 계획하신 일에 꼭 그 부르심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네네. 또 거기에 맞게끔 또 기름 부으심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 첫 걸음이 이렇게 평생을 이제 걸어오시면서. 네네. 근데 저희가 볼 땐 좀 안타깝고 목사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마음이 그런데 네네. 막상 목사님 지금 얼굴을 뵈면 네. 나 괜찮아요. 나 너무 행복해요. 예. 뭐 그런 표정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오히려 좀 마음에 또 위로가 되고 근데 이런 걱정은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한쪽에서는 거리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많이 품어주고 있는데 거리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목사님 혼자서는 그 네. 많은 아이들을 다 품을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정말 할 일이 많고 또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목사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름대로 지혜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런 앞으로의 계획 속에서 이 사역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출한 친구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그 한국 정부와 그 사회가 그 친구들의 어떤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거리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아직도 있는 그대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교회들에게는 이 친구들에 의한 편견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을 네. 이렇게 나쁜 아이들, 저 녀석들 이렇게 저희들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 교회가 더 많이 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 곳에 어떻게 더 많은 손길을 우리가 나눠줄 것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얌전해 보이지만 서울시나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좀 새날이 늘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선구적으로 이 친구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실제로 실험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꾸준히 이제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뭐 학교라든지 이거 사실 누가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먼저 국가가 하라고 하기 전에 쉼터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학교도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이버 또래 상담실도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후원 이제 교인들이 보내주신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시도를 보고 국가와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늘 푸른 교육센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네. 현재. 근데 그거를 짓게 된 것도 저희 그 인턴십 센터를 지원하던 벽산 김성식 사장님께서 이분이 그 2012년도에 가출 폐매 형성된 그 가출 청소년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를 TV로 보시고 이분이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좀 하고 싶으셨는데 그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기업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있다. 이걸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겠다고 해 주셔서 지금 5년째 돕고 계시는데
아, 이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이 품으려면 학교와 인턴십이 다른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통합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집을 지어줄 테니 서울시에게 좀 땅을 얻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땅 달라고 뭐 여기저기 다녔는데 2015년 12월에 이제 서울시가 17억을 내놓고 땅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벽산과 그다음에 하츠, 그다음에 벽산 페인트가 공동으로 후원금을 주셔서 지금 5층,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초기부터, 그러니까 어려움에 당하기 직전 아이들부터 자립까지 저희가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저희가 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국가가 저희의 모델을 보고 많은 곳에 지자체의 그것을 좀 세우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그 센터가 이제 열리면 좀 더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케어할 수 있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비빌 언덕이 좀 생긴다고 할까요? 네, 그 기대가 좀 되는데 오늘 또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물론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혹시 또 그런 마음에 동화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우리 그 인턴십 센터의 친구들은 이제 사실 일을 이제 해서 뭔가를 만들거든요. 그럼 그걸 사실 만든 거를 팔아야 돼요. 팔으면서 그러면 자기가 만든 걸 누가 사주는 걸 보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성취감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사주는 좀 교회들과 좀 이게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만든 주로 뭘 만드나요? 아이들? 주로 아이들이 이제 그 카페에다가 저희 애들 친구들이 만든 이제 쿠키를 납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십자기 이렇게 십자가가 달린 예쁜 규방공예 책갈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한지공예, 종이가죽공예,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아이들과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같이 그 교회 그 감사 그 패라든지 아니면은 교인들 신방용 어떤 액자 같은 걸 표고로 직접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그 원하시는 목사님이 원하시는 글귀를 그 성구문화 이렇게 써드리고 딱 그분이 이름을 아주 맞춤형으로 해서 5만 원에서부터 2만, 3만 원 이렇게 물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그렇게 좀 많이 판매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면 이제 벽사는 딱 집만 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의 책걸상, 뭐 냉장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 여러 가지 시설, 기자재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하에 있는 애들이 극장에 들어갈 텐데 조명기구, 뭐 그다음에 의자 이런 거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월 말 완공인데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거 뭘로 채우나 그게 저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우리 같이 일에 좀 동참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거기에다가 어느 분이 이건 해주셨다가 다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보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회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게 바로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렇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선홍 목사님, 또 김예분, 김학중, 세 김씨가 오늘 목사님 그렇게 정말 따뜻한 엄마로 서 계셔주셔서 많은 아이들을 품어주신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건강하셔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말 충만해야 그 아이들을 더 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에게도 그런 건강함이 행복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의 호칭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던 얘기가 친정엄마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친정엄마는 딸이 시집 가든 어디 가 있다가 돌아와도 여전히 그 애틋한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흘겨보거나 조금 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시선, 엄마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향해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것만으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잊지 않는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